3부 4부는 또 멋진 어쿠스틱 라이브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오늘 진짜 들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못 들으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좀 멋진 라이브를 오늘 또 선사해 주실 그런 분들과 함께 할 텐데 참 정식 데뷔 이전부터 참 뭐 소문이 무성했던 자자했던 팀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분들이 과연 언제 자신들의 앨범을 발매할지 또 많은 분들이 뭐 기다리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자 4인조 모던 록 밴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코로나 예 코로나 예 누구예요 지금? 귀찮아. 자 오늘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할 텐데 일단 오늘 코로나 우리 라디오 가가인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각자 우리 이쪽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 말씩 부탁드릴게요. 그래 우리 드럼 하시는 예 네, 저는 드럼 치는 최휘찬입니다. 휘찬 씨 오셨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장민입니다. 민우 씨 네 전 노래하는 인세입니다. 인세 씨 네 베이스를 맡고 있는 천해광입니다. 해광 씨가 네.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된 코로나 예 근데 또 보면은 우리 민우 씨는 굉장히 참 오래간만에 또 라디오가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새 팀으로 저는 여기 민우 씨가 있는 줄 몰랐어요. 최근에 전화드려서. 예, 그래서 알았어요. 예. 민우 씨가 저기 그 코로나 멤버인지 모르고 예전에 민우 씨는 이제 블랙백이라는 팀으로, 이제 그 팀의 리더로서 한 세 번 나오셨죠? 네. 한동안 정말 참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우리. 인천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예, 한때는 그랬는데, 블랙백이 이제 그 기타 치시는 제프 씨가 군대 가시고, 뭐 조금 조용히 이제 지내시다가, 네. 갑자기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코로나의 멤버로 계신 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렇게 뭐, 여기 뭐 다른 팀에서 활동하던 분도 이렇게 코로나의 네. 멤버가 되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랑 혜광이 형이랑. 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네. 같이 맨 처음에 밴드를 결성을 하자, 이렇게 했다가. 네. 해광 형이 또 휘찬이를 끌어들이고 우리 휘찬 씨 드럼 치시는 네, 네. 끌어들이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휘찬. 아 휘찬 씨가 오면서부터 뭔가 꼬인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휘찬이 예. 개인적인 인생이 거기서 말리게 된 거죠. 저희 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아 해광 씨가요? 네. 교수님이셨어요. 어쩐지 여기 딱 보니까 네. 보호자 느낌이 나요. 사갔죠? 예, 네, 우리 해광 씨께서 보호자 느낌이 확 납니다. 이 세 분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보호자 느낌. 아 교수님이셨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네. 되고, 민우 씨는 네. 마지막에 그럼 합류를 하셨나 보군요. 예, 네, 원래는 3인조로 그렇게, 예. 일단 버스킹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뭐, 클럽 같은 데서도 공연을 바로 처음부터 할 순 없으니까, 네. 좀, 뭐,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합주실에서 네. 연습하기에는 또 좀 재미없고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냥 길에서. 길이 합주실이 됐군요. 예, 네, 그렇게 연습 겸, 네. 홍보 겸, 공연 겸 하다가 예. 이제 슬슬 클럽 씬으로 갔다가 예. 또 거기서 활동을 하다 민우라는 친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근데 인세 씨는 또 보니까 의사 인턴이라고 하시는데 아, 여기는 참 뭔가 출신들이 배경도 참 재밌습니다. 예? 저는 교수님보다는 예. 의사가 더 부담스러웠어요. 아, 저분이 인턴이라는 게 더 부담스러웠습니까? 인세 씨가? 아 그럼 인세 씨는 지금 인턴 지금도 인턴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네 하고 있고요. 예. 네, 사실 뭐 돈 뭐 금전적인 문제도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네. 그런 것보다도 원래 예전부터도 의사 일을 같이 하고 싶었던 것도 꿈이 있어서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턴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TV에서만 봐도 정신이 없잖아요 일단. 사실 그래서 그 3, 4월 앨범 준비할 때는 앨범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네. 더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것도 많아지고 그때는 거의 잠을 하루에 한 3시간 평균으로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 예. 뭐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됐는데 아 밴드 앨범 작업하는 것 자체가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예. 병원 일도 예. 이제 서울에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많이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사실 저희 이제 네. 이게 굉장히 제가 봐도 굉장히 피곤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음악적으로 영향 받는 것보다도 병원에 찾아가는 환자분들 그분들이 걱정이 돼요. 환자들이 인세 씨한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조심해야 됩니까? 환자 조심해야 될 상황이죠. 지금, 아, 지금 굉장히 네. 밴드 활동에 너무 집중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병원도 열심히 하고 한데 네. 사람이 본인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너무 피곤하니까. 아, 이거 병원장님이 이 방송 들으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네. 병원장님은 인천에 네. 안 계시니까. 네, 병원장님은 절대로. 아, 밴드 하신 거 아세요, 병원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뭐,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네. 농담은 농담이고요. 네. 병원에서 일은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참 여기 보면은 재밌는 구성원이신 것 같아요. 사제지간이 있고요. 네. 또 의사 인턴이 있고요. 전직 밴드 리더 있고요. 참 정말 재밌는 조합의 또 밴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 그 얘기하신 최근에 공개하신 그 앨범, 네. 데뷔 앨범입니다. 샤인이라는 타이틀로 네. 공개를 하셨는데, 야, 앨범에 참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CD를 야, 이렇게 참 이렇게 접히는 걸로 해가지고 옆에 날개가 달려서 CD가 이제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인세 씨가 의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죠. 세광 씨, 예. 네, 그렇다고. 보고 있으나 좀 예, 그런 굳이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아 근데 굉장히 근데,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진짜. 저희 앨범에. 보컬이 저희 리더 하시는 인세 씨가 네. 되게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되게 욕심이 많아요. 되게, 네, 자기 일도 그렇고 열정적이시군요. 네, 네. 아, 그거는 참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앨범도 그런 자켓도. 네,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욕심 같은 걸 많이 아 네. 여기 보면은 연주곡도 두 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과한 거죠. 연주곡도 기성 밴드도 예? 예를 들면은 예, 뭐 YB나 부활 같은 기성 밴드도 연주곡은 안 냈거든요. 연주곡을 두 곡이나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 예. 트랙은 이제 예. 저희 해광 형님이 직접 연주하시고 네. 작사 작곡하신 피아노 곡인데 예 사람들이 예. 들어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아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예, 해광이 형님의 경제 예. 상황을 조금이나 도와드리자 보자 저작권 아 인세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그 앨범 데뷔 앨범 샤인 가운데에서 너의 손잡고라는 곡을 먼저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인지 우리 인세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너의 손잡고라는 곡은 네. 가장 아마 저희 앨범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네. 아마 쉽게 네,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가장 팝한 넘버의 곡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일단 오늘 라디오가가 첫 저희 노래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네. 제가 군대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썼던 곡이에요. 논산훈련소에서? 네네. 요즘 논산훈련소가 별로 그렇게 뭐 좀 한가한가 보죠? 훈련소. 네. 아니, 교수님, 이게 좀. 아니, 우리 저희 그 교수님 군 생활 그 하시면서 생각해. 훈련소에서 곡 쓸 정도의 여유가 있는가 보죠?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저희 리더 보컬 인세 씨가. 네.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네.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딴짓한, 뭐, 여유가 네.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 예. 뭐, 뭐 훈련병으로서의 네. 의무를 게을리 한 건 아니에요. 예, 훈련병으로서는 네. 충실히다 훈련 그쵸. 받으시고, 네. 이제 정비 시간에. 네. 그 구보하면서 곡을 썼다. 아, 구보하면서? 네. 그 노래 들어보시면, 예. 우리 함께 걸어요라는 가사가 예, 계속 예, 나오거든요. 예, 그 구보하는 겁니까? 예, 가사를 행군하면서 써가지고. 가사를 행군하면서? 이야, 참 재밌네요. 예, 한번 자 우리 코로나의 음악 너의 손잡고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손잡고를 일단 듣고 왔습니다. 아 굉장히 참 얘기하신 것처럼 팝적인 감성이 물씬 풍기는 그런 음악을 또 이렇게 네. 구사하시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민우 씨, 네 블랙백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음악 스타일이. 일단 앨범 자켓에서부터 예, 정서가 예. 완전 틀리고요. 그렇죠. 네. 일단 앨범이 여자네 커버가. 그렇죠, 커버 아트가. 예. 블랙백은 뭐 시커멓거든요 진짜. 예, 꺼냈죠.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라이브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라이브로 햇살이 떠오르는 곡이라는 곡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노래인지 좀 인세 씨. 일단 저희 해광 형이 제일 좋아하시는 저희 앨범에서 네. 제일 좋아하시는 곡이고요. 네.
가장 저희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서 가장 잔잔하고 포크 감성을 잘 느끼실 수 있는 네, 그런 곡이고 되게 요즘 그 일에 치이고 하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네. 그냥 밤에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네.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노래한 곡이에요. 자,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햇살이 떠오르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세 씨 마지막 그 3부 마지막 곡 플라워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플라워는 이제 너의 손잡고와는 가장 다르게 네. 저희 앨범에서 가장 락킹한 넘버 중에 하나고요. 네. 아마도 민우가 들어와서 네. 저희 코로나의 색채를 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네. 잘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백 시절에 약간 그 좀 하드한 감성이 그렇죠. 조금 녹아 있는. 네, 기타 플레이도 그래서 예. 민우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네. 민우가 공을 많이 들인 곡이고요. 예. 가사는 김춘수 시인의 예. 꽃이라는 가사를 예. 반대로 생각해서 패러디. 그러니까 남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예. 나는 이미 꽃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곡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음악 듣고요. 저희 4부에서 이어갑니다. 꼭 아, 픽스유를 또 이렇게 선사해 주셨어요. 아, 네. 제가 사실 이거 우리 그 코로나 분들 이제 네. 그 유튜브에서 네.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픽스유를 네, 네. 버스킹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평소에 좋아하던 곡이라서 예.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되게 예. 즐겁게 준비하면서 되게 예. 즐거웠어요. 그래서 픽스유는 이 시간에 나와서 연주했던 팀이 한 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뭐 옐로우는 몇 번 있었고, 네. 예, 뭐 비바라비다도 뭐 한 몇 번 있었는데 네, 픽스유가 좀 어렵죠. 예, 네. 픽스유가 이 드라마틱한 이 뒷부분 그치. 여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 어쿠스틱으로 표현한 게 그랬는지 네. 없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라디오가가에서 픽스유를. 예. 저도 뭐 픽스유 참 아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공연 때 그 기분이 네, 네. 그 감흥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진짜. 예, 막 꽃가루 터지는 기분이 살짝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완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완전 들었어요, 예. 아, 그래. 앨범 얘기 그래도 좀 더 해봅시다. 네. 12곡이나 들어있는 이 샤인 앨범. 네. 이거는 꽤 굳이 12곡까지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는 이제 밴드 내에서는 없었습니까? 해광이 형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이분이 더 앨범을 12곡 째 우린 풀 랭스로 가야 돼 이러실 것 같았는데 그래요? 네. 근데 전혀 여기서 이제 오히려 아, 네, 너무 좀 많다는 말을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저는 무거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12곡. 예 겉만 되게 아니, 그만큼 유머러스하시고 되게 마인드가 젊으신 것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예. 12곡 이렇게 담겨 있는 앨범 제작하시면서 네. 요거를 뭐 한 한 4등분만 해도 월 1년 내내 활동할 수 있는 양인데 아무래도 인세 씨가 인턴 하랴 밴드 활동 하랴 힘드셔서 네. 그런 건 아닙니까? 글쎄요 그냥 네. 저도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 요즘에 다들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어쨌든 정규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네. 그냥 하나의 저희의 이야기를 일부 뭐 이제 일부 저희의 이야기 중에 일부죠. 이제 2부가 있고 3부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한번 쭉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뭐 곡이 좀 길긴 하지만 좀 네. 애정을 갖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네. 하나의 스토리 같은 걸 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앨범은 이제 아무래도 스토리와 컨셉 네. 그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앨범 딱 나오고 이제 4년 만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밴드 코로나 결성하고 이 첫 앨범 딱 나오자마자 누구한테 어머니 부모님에서 먼저 선물하셨겠죠 물론 아닙니까? 아직 부모님은 울산에 계셔서 아 울산에 네. 계십니까? 찾아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병원님 때문에. 혹시 병원장님께 먼저 들었나요? 앨범을? 아니, 그러면은 욕먹을 것 같아서 일은 안 하고 있다는 하고 있는데. 일은 안 하고 이게 지금 앨범 내고 있다고. 네, 혼낼 것 같아서 예. 그러지 못했고요. 예. 병원 내에서 그러면은 우리 인세 씨가 밴드 활동을 하는 거를 그래도 좀 꽤 아시는가 봐요. 아시는 분들은 네, 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호사들한테 인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아, 간호사분들은 네, 예.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그래요? 네. 일을 빵꾸 내면은 또 일을 펑크 내면 안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어,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뭔가 약간 좀 핑크빛 기류가 그러면 살짝 감도는 걸로. 아니, 예. 아닙니다. 네, 예. 일은 일이고. 예. 근데 뭐 연말이라든가 뭐 이런데 병원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네네. 저도 몰랐는데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 문화 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기 병원은 우리 코로나가 이제 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우리 혜영 씨.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네. 이게 중요한 네. 겁니다. 이게 수입까지 이제 바로 직결되는 건데. 행사가 예. 들어오면은 예. 네, 저희가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병원 행사는 저희가 다 불러주십시오. 대한민국 의료계 네. 정말 그 선봉장에선 네. 코로나. 밴드 코로나입니다. 우리 코로나 픽스유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겠어. 네. 아, 코로나 픽스유를 네, 픽스유. 아, 다른 버전. 네, 병원, 아예 다른 노래로요. 병원 행사용. 병원 행사용으로. 픽스유. 괜찮습니다. 예, 환자들에게 그런 노래 네.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쳐주겠다. 예, 그러니까요. 딱 좋네요. 야, 인세 씨하고 코로나하고 느낌 맞습니다. 예. 민우 씨 그냥 끄덕끄덕. 만족스럽네요, 오늘. 예, 아, 만족스럽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그동안 진짜 블랙백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땐 민우 씨가 정리하느라고 진단 뺐었어요, 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예, 그때 제프가 말을 잘해. 어쨌든, 예, 힘들었던 기억이 문득 나는데. 자, 오늘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제 세 번째 라이브. 두 번째는 이제 픽스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앨범 타이틀곡이네요. 샤인. 네. 인세 씨. 네. 또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이 곡은, 저희, 사실 원래부터 1집 앨범을 낸다면, 예. 타이틀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곡이고요. 예. 제 생각에는 가장, 1집에서 저희 스타일을 가장 대표하는 곡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네. 그래서 앨범 제목도 샤인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네. 라이브를 좀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코로나의 마지막 라이브, 샤인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오늘 참 뭐 멋진 라이브, 뭐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제 앨범 나온 지 얼마 안 되셨고,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휘찬 씨. 네. 네, 계속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시길래. 혹시 코로나의 그 앞으로의 일정 같은 거? 아무래도 네. 저희가 조금, 음악 쪽에 좀 더 예, 예. 예, 치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다들 좀 바쁘고 이래갖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 앞날이 불 앞날이 불투명하다. 네, 앞날이 불투명하죠. 예. 아, 이 팀 오늘 인세 씨 네. 불투명합니까? 아 여기 입대하고 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민우 예, 씨가 입대한다고 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네요. 저희가 네. 그 작년에 방송 꽤 큰 방송에서 예, 좋은 예.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예. 네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테지만 아 예, 언급해주세요. 모르시는 네. 분들이 또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케이블 TV에서 네.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인 이제 슈스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탑 10에 올랐었고 예. 그래서 이제 생방 무대에도 치렀고 사실 그때부터 이미 올해 지금까지의 계획은 예. 예정이 돼 있었던 일정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계획대로 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 군입대 문제도 문제지만 인세형의 어떤 개인적인 일정도 사실은 다 예정이 돼 있었던 일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만 차근차근 나아가면은 뭐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반 작업이랑 새로운 곡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네. 뭐 여기 뭐 제가 일부러 슈스케 얘기는 오늘 이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네. 왜냐면 또 다음번에 나오실 때 또 할 얘기를 좀 이제 비축해 놓으려고 편집해 주세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골라서 써주세요. 빨리 하고 털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작년에 이제 뭐 휴스케를 통해서 코로나나 이름이 분명히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경우도 있었고 큰 네. 무대도 이제 하셨었고 밴드로서 오랜만에 또 나왔기 때문에 밴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또 반가웠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좋은 뭐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시길 바라고. 자, 앞으로 코로나 멋진 활동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혜광 씨께 마지막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DJ가 꾸미셨다고 하는데 추천 팝 멋있게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DJ 같이. 지금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제가. DJ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아, 대충 해보겠습니다. 곡을 잠깐 지금 바꿔도 되나요? 아까 추천했던 곡에서. 아까 추천해 주신 거 그냥 너무 좋아요. 예, 좋은데요. 예, 저 지금 오늘 낮에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예, 예. 아주 제가 좋아하는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hrough the World 예.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세 분도 잘 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아유, 참. 예, 라디오가 가도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어지는, 우리, 문현아의 카페인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길 바라고,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